과일의 성지라고 불리는 영동.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과일은 바로 포도인데요. 최근에는 와인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면서 충북농업기술원은 와인의 색다른 변신, 뱅쇼밤을 이용한 한방뱅쇼를 특허 출원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만들어 즐길 수 있는 뱅쇼밤 만드는 방법 지금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충북농업기술원 와인연구소 박혜진입니다. 오늘은 뱅쇼밤을 이용한 한방뱅쇼를 만들어 볼 텐데요. 뱅쇼밤을 이용한 한방뱅쇼 특허 기술은 최근 밀키트 등 간편식 제품의 트렌드에 맞도록 와인을 활용한 뱅쇼도 쉽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생각하던 중에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한 한방뱅쇼 제조 방법은 와인에 뱅쇼 재료를 넣고 한 번에 데워서 만드는 기존의 방법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즉, 동그란 밤 형태의 설탕 돔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 안에 뱅쇼 재료를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조한 뱅쇼밤을 컵이나 유리 용기에 넣은 후 따뜻하게 데운 와인을 부어서 간편하게 뱅쇼를 만들어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뱅쇼밤을 이용한 한방뱅쇼를 먼저 만들어 볼까요? 먼저 뱅쇼 재료로는 한방 재료로는 대추, 계피 등 이렇게 한방 재료를 몇 가지 준비하고 건조 과일은 오렌지나 사과 등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험 결과 이런 뱅쇼 재료들을 기능성 및 기호도가 우수했던 조합의 첨가량을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재료나 그런 비율을 설정하였는데요. 개인 취향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설탕을 후라이팬에 넣고 가열해서 녹입니다. 이렇게 설탕이 녹기 시작하면 한 번씩 저어주시면서 타지 않도록 잘 가열해 줍니다. 가끔씩 보시면 덩어리진 설탕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녹아서 녹여서 잘 풀어주십니다. 설탕이 이렇게 다 녹았으면은 얘를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틈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설탕이 굳기 전에 이렇게 동그랗게 잘 굴려서 그 돔의 형태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 설탕이 식기 전에 굴려주시면서 동그랗게 밤 모양으로 만드시면 되고요. 이게 좀 지금 기포가 좀 생겨서 그런데 기포가 안 생기게 하려면 천천히 잘 굴려주시고 식으면은 기포가 없어지니까요. 이렇게 하셔서 잘 식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탕이 이제 식으면 이렇게 돔의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요. 얘를 조심스럽게 잘 분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반구 형태의 설탕 돔이 완성이 되었고 나머지 방구 형태도 완성하신 다음에 뱅쇼밤으로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방구 형태에 먼저 저희가 일정 비율로 재놓았던 뱅쇼 재료를 넣으시면 됩니다. 이제 나머지 방구를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덮어서 네, 이렇게 나머지 방구를 같이 덮어주면은 동그랗게 뱅쇼밤 모양의 뱅쇼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완성한 뱅쇼밤을 컵 안에 넣고 따뜻하게 데운 와인을 부으면 이렇게 따뜻한 와인을 부으면 뱅쇼밤이 녹으면서 뱅쇼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뱅쇼밤에는 대추, 정향 등의 한방재료와 건조과일을 첨가할 수 있는데요.
각각의 봉수 재료는 기능성과 기호도가 우수한 최적 비율로 저희가 이제 최적화해서 첨가함으로써 개인 취향에 맞게 보관 만족형 한국형 뱅쇼를 만들어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따뜻한 와인을 부으면 뱅쇼 밤이 녹으며 설탕돔 안에 있는 뱅쇼 재료들이 나오면서 시각적으로도 보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와이너리 분가의 기술이잖아요. 실질적인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실용화할 계획입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더욱 생각나는 뱅쇼. 국산 와인과 한방 재료가 만나 탄생한 오감 만족 한국형 뱅쇼를 즐겨보세요.